단기야 아이유도 몰라볼 헤비급 각원데요.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여동생의 남자라는 이제 수식어까지 얻은 우리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헤비급 몸무게를 가졌었다라는 이런 과거가 이제 드러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은 저 모습을 처음 봅니다. 장기하 씨 100kg 정도 됐다고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그 예전에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핸섬하고 샤프한 네. 이미지인데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웃으면 안 되는데 후덕한 거의 100kg에 그 멤버들도 얘기하지만 장기하 씨가 입었던 어떤 코트에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네. 얘기를 했는데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군대라고 해요. 네. 입대 이후에 어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장기하 씨가 저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 국민 여동생과 이 러브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다이어트 잘하셨고 군대 잘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네. 네. 근데 장기하 씨 말고도 뭐 인생 역전을 성공한 스타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. 다이어트로 인생 역전. 네. 두 번째 네. 스타 한번. 이 이름도 정말 그렇죠. 유명하죠. 자. 바로 서인국 씨입니다.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스타K라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기 전에 JYP라는 이제 그 기획사의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담당자가 이제 너는 오디션보다는 살부터 빼고 와라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뭐 먹고 토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목까지 상해서 노래도 잘 부르지 못했다 뭐 이런 일화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하루에 뭐 거의 1200kcal만 먹으면서 독한 다이어트라면서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뜯어주실까요? 네. 네. 바로 노요미 씨 지금 네,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그 NRG라는 그룹을 활동할 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었죠. 뭐 미소년으로. 꽃미남. 네, 꽃미남, 네. 미소년. 그리고 그 당시 아이돌 중에서도 뭐 탑5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방송 활동도 뜸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팬들에게 좀 충격을 줬습니다. 하지만, 하지만 요즘 이렇게 바뀌었죠, 다시. 30kg 이상의 어떤 다이어트를 감량을 하면서 네. 지금 다시 예전의 NRG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팬들의 어떤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다이어트에 가장 성공한 또 스타로 꼽히면서 주변에 뭐 전현무스라든지 이제 김태우 씨가 자극을 받아서 네. 함께 지금 다이어트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네. 네.